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자나르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나만의 마법사 덱, 제가 원래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요 덱인데요. 요 덱으로 하지 말고요. 네, 새로 펴파법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파법사, 그냥 평범한 펴파법사면은 깰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신비한 화살이랑 만화지룡, 그 다음에 차원문, 네, 차원문 집어넣고요. 네, 요런 것들만, 뭐, 심폭이라든지, 뭐, 어루마살, 네, 수습생, 꽁꽁 로봇, 그 다음에, 영웅의 넋도 괜찮을 것 같고, 거울상 2장.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얼방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뭐, 집어넣을 거, 이제, 불꽃거리 전선 꼭 있어야 되니까, 네,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요. 양변, 염구 2장. 네, 그리고, 물정보다는 에테리얼 비전술사가 나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얼방을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너무 무거운 건 말고 불기둥. 네, 혹시 모르니까 좀 버틸 수 있게 얼음 회오리 한 장. 네, 나머지 카드는 그렇게 썩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포 2장. 그리고 네, 환복 하나. 네, 이렇게 가서 만화지룡이랑 네, 우리 불꽃거리 전사에만 모든 걸다 맡겨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걸로 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전설 카드 이런 건좀 뺐습니다. 네,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화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나르 아니고 진화르. 자, 운만 따라주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 진화르입니다. 네. 지금 에테리얼 시리즈도 괜찮은데 일단은 우리가 네, 만화지룡하고 불꽃거리 전설 찾아야 돼요. 네, 지금처럼 나오면 이기기가 좀 어렵죠. 네, 만화지룡을 거울상은 무조건 쓴다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면 이기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무조건 만화지룡. 네. 만화지룡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뭐 비전술사는 나쁘지 않지만 얘네를 낼 시간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화지룡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불꽃거리 전사요. 네, 그렇게 둘중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바로 항복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다신 발견? 키린토 마법사 좋네요. 스톰인드의 힘을 모아라. 오고 나가신다도 괜찮고요. 사막 낙타. 아, 만화지룡 꺼내줘서 좋은데. 잡히겠죠? 안 잡혔다. 자, 지금 안 잡혔어요. 자, 변수가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변수죠. 지금 낼수 있는 주문의 숫자를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폭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심폭은 안 됩니다. 코스트가 부족해.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주문 한번 발견해 볼게요. 우선 얼음창의 환영 복지.
자. 좋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카페로. 블링트로 마상시합장 의무관 스톰파이크. 아, 저요? 저요? 불의 궁중께서 부르신다. 불의 궁중께서 부르신다. 아, 저게 아프네. 아, 깰 수 있게 됐는데. 아, 아니네. 어, 이거는 뭐.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지금 화염구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용계 조언 써야 돼. 양변 도발 도발. 잡을 수 있는 걸 잡아보자. 자, 드디어 체력을 보기 시작했는데. 주문 발견. 좋아요. 도발 있고요. 도발 있고요. 도발 있고요. 아, 주문이 나와줘야지. 아, 잠깐만. 심폭 신비한설 불안정한 차원만. 처음은 내주고. 그러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무료 처음은 얘 죽음의 메아리 뭡니까? 비용이 1이나 수이나 하나 무적의 소장. 큰 의미는 없어. 우리에게 비밀이 많다. 화염의 힘으로. 자, 깨기 일보 직전이에요. 요번 턴만 버티면 됩니다. 주문은 또 왔고. 아, 정말 너무하네. 아, 왜, 나 왜 카드가 다 이런 게 나오니? 자, 하수인 발견. 카드가 왜 이런 게 나오나요? 하, 진짜 답 없다. 없겠지. 없겠지. 도발은 없겠지. 아니, 돌진은 없겠지. 돌진은 없겠지. 돌진은 없겠지. 돌진 없을 거야.
돌진만 없으면 돼. 없었어요. 깼어. 깼다! 아, 이거 쉽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야. 와. 쉽네요, 진짜. 네, 바로 이거죠.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거를. 아,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고생을 했어. 자, 오늘 제일 고생한 수습생이 막타치기로 하고요. 네.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네. 물고꼬리 전사 수습생. 네, 아, 간단하게 깼네요. 여러분, 하파만 대충 만들면은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덱. 아주 간단한 덱으로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